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 어느 책일까요? 아, 에베소서. 맞구나. 아, 뭐야? 지금 알았어요. 한 10초 늦네. 진짜. 그 우리 금빛나 작가가 열심히 읽어서 네. 아기를 가졌잖아요. 골치 아픈 사람이 읽는 꼭 읽어야 되는. 골로새서. 골이 새거가 되거든요. 재미없었어요. 오늘은 네. 골로새서를. 골치 아픈 게 사라지겠다. 네네. 오늘 수업. 골로새서 1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골로새서를 강해하는 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전혀 없어요. 진짜. 약간의 그렇죠? 참고서 같은 정도는 됐었는데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오늘 골로새서를 하는데 네. 저기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죠. 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예, 윤정 씨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라에게 너희가 배워왔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됐어요. 네. 저게 충남 금산. 네. 네. 인삼으로 유명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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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부흥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네. JMS 알아요? 네. 예. 뭐예요? 정명서 그 이단. 이단. 예. 네. 그 본부가 금산에 있어요. 어머나. 설마. 그래서 정명석이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엄마야.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와. 놀라운 얘기죠. 아, 이게 최신, 와. 최근에도. 뭐 작년에 가서 했으니까. 최신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JMS가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아, TV에서도 많이 고발당하고 그럼요, 많이 나왔는데도 엄청났죠. 대만에서도 고발당하고 네. 네. 그 엉망진창인데도 그래갖고는 이제 부흥 집회 가면은 그 여가 시간에 네. 투어를 시켜주잖아요. 네. 뭐 여기 어쩌고 네. 저쩌고 좋은 장소마다 전부 다 걔네들 거예요. 와. 와. 네. 하여간 심각해요, 이단. 네. 맞아요. 그게 왜 이렇게 이단 얘기를 하느냐. 그, 바로 이 골로새서가,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아! 네. 오, 그렇구나. 아, 이거 중요하다, 정말.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예. 오늘 1장 8절에 7절에 에바브라가 네. 나오죠. 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오. 네.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예. 에베소에 가서 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3대 도시예요. 네.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그 정도로 엄청난 도시가 에베소예요. 네, 네. 에베소. 크고 아름다운.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바닷가에 접해 있었는데 네. 불과 한 20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요렇게 들어갔던 부분이 땅으로 다 메꿔져 갖고는 네. 지금은 에베소가 내륙 안에 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도시니까 당연히 골로새 도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겠죠. 100km밖에 안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로 부터 복음을 배워서 골로새에 가서 그 도시를 세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네. 또한 에바브라는 수시로 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곡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서는 문제가 있구나 이러고서는. 아.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시기하고 골로새서를 쓴 시기는 같아요. 네. AD 한 62년경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네. 어디서 썼느냐?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이게 당연히 골로새서도 로마 감옥에서. 네. 오로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그 부부들이 예쁜 아기를 낳기를 원하고 에베소서. 네. 그 다음에 아픈 골치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골로새서. 그래서 이제 쓰신. 그런 건 빨리 파악해. 그거예요. 예. 네. 요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종파가 신천지예요. 네. 신천지.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추수꾼이라고 일컫는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침투를 해서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네. 교회 내부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정치에까지도 네. 이게 미치고 있다는 뭐 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막 그렇게 돼요. 이 이단 문제는 오늘날에 있는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무려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어요. 네. 초대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요. 예. 요한복음을 쓰는데 요한복음을 쓸 당시부터 이단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 판을 친 게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 아니면 영지주의였어요. 네. 야, 유대주의나 영지주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모든 기독교의 이단의 뿌리들이 여기하고 좀 두 부류로 나눠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 네. 예, 크리스찬이에요. 맨 처음에 유대교를 믿다가. 네.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옛날에 배웠던 율법을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율법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네. 율법의 틀 안에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른 게 아니죠. 거죠. 엄청 그렇죠. 잘못된 네.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틀 안에 복음을 꾸겨넣는 거예요. 네. 네. 복음은 율법의 그 틀을 깨트리는데, 네.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복음을 율법에 가둬버리는 꼴이죠. 네. 영지주의는 헬라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는 뭐냐 그러면 헬라 철학. 그리스. 네, 헬라 철학. 네. 네. 그 당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철학이 주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유명한 사람들 네. 그 철학의 기초를 세웠죠. 네네. 네. 그게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율법 아니 그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여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철학의 틀 안에 복음을 가두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깨끗하고 네. 높고 고상한 것이고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네. 네. 그럴듯해요, 그죠?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혼은 영혼은 영원하고 네. 육체는 일시적이에요. 예, 네.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높고 고매하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네, 예, 네? 그거는 인정하는 거야,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더럽고 일시적인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네, 우리를 위해서 입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헬라 사람 헬라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네. 그래서는 거네. 사실은 네. 하나님 예수님은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거다.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분이다. 네. 진짜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 이런 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지만 큰 문제가 있어.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부활도 없는 네. 거 아니야? 그렇죠. 네. 하여간 그 심각해 문제가 네. 기독교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지면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어져 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연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네. 제자들을 불러서 냠냠짭짭 맛있게 드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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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부활하신 몸도 육체라고 네. 하는 것을 그 영지주의의 잘못된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네. 아셨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확하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면은 엉터리에 놀아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유대주의나 헬라주의 그건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네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요.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딱 한 번에. 네. 예, 어떤 사람도 저주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단들은 저주의 대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단들에게 너무 속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도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들이 막 횡행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네.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래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이단에 빠질까? 네, 왜 이단에 빠질까 사람들이? 스카백 박사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해요. 게으름과 영적 무지. 아, 그게 게으름이 있어. 그러게. 그게 공부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 아니야? 자기 개발과 네.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죠? 근데 힘이 드니까 포기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는 자기를 갖다가 어떤 유력한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네. 네. 그 사람 따라가면은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정치에서도 종교에서도 맞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지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 그걸 그냥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정치에서도 종교계에서도 다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꼴 보면 웃겨요. 아. 도대체 저게 뭔데? 아. 네. 얼마나 그게 뭐냐면 영적 무지와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는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차라리 그 노력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교주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올감해 버려서 네. 영혼과 육체를 착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몰라요.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네. 맹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단을 구별하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이 있어요. 요거 알아야죠.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메모. 이거 맨날 가르쳐 주는 건데 언제나 새로워요. 늘 새롭습니다. 이건 알아야지. 저수지는 그래서 맨날 낙제만 하고 반복. 길장 학생들이 나잖아요. 네. 첫째, 예수님만을 네.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네. 자, 모두 다 기독교 이단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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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정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해요. 아. 그, 여호와의 증인 보면은 그 걔네들 파수꾼이니 그런 네. 거 이런 네, 네. 거 쪽지 그 해줘 전단지 나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둥에 매달려 있는 거로 표현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치를 아~ 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들여다 보면은. 이단들은 교주 자신이 구세주로 자처해요. 아 맞다. 네. 그렇죠. 다 자기. 네. 맞아. 그 다음에 아주 교묘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하는 하면서 네. 교주를 그 예수님과 동일한 관열에서 네. 이단이에요. 네. 그런데. 특정 이단이 아니더라도 네. 목사 자신을 절대자로 주장하는 교회는 네. 이단과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 네. 우리 지난달에 등록한 한 청년이 있는데 멀리 부산에서 와요. 어이구. KTX 타고. 어이구.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왜 그러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새신자예요. 네. 네. 세례 받으러 왔대. 네. 우리 세례 교육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 교회에 나가서 네. 교회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어떤 그 청년인 거예요. 근데 세례 교육 문답지에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네. 그 인정하는 거야. 어머, 뭐야? 진짜? 아니야, 이거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하나 또 담임 목사님을 동급으로 인정하십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래. 와, 진짜 충격이다. 못 쓰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많아요. 와,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그. 관리하는 교회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 두 번째. 네. 성경 66권 외에 중시하는 다른 책이 있는가 여부예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맞아. 외경 같은 거. 통일교는 통일 원리를, 네. 몰몽교는 몰몽경을 경전으로 떠받들어요. 네, 이거 왜? 네. 왜? 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교묘한 게 있어요. 네. 성경 66권은 인정해요. 네. 네. 그거밖에 다른 거.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해야 돼. 네. 안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 교회에서는 뭐냐 그러면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것도 뭐냐 그러면 제자 훈련의 어떤 그 교재가 성경만큼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성경 구절을. 예.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전도 봉사 헌금 충성. 네. 예. 이제 목사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그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네. 그것도 특정 신천지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그 행태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예.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것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모두 다 영적 교사인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만 강조해. 예. 기도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99.9%는 다 침묵하는 거예요. 예. 전도봉사 헌금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성사학당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그렇지. 얼마나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를 보면서 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얘기는 쏙 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내 어미와 쟁론하라. 네. 다시 말해서 너를 가르치는 목사나 네. 너를 키우는 교회나 네. 그 당시 어미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네. 쟁론해라. 알아야지 쟁론을 하지. 그렇죠. 맞아. 네. 그 하나님이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 안 그러면 너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죠. 네. 그 목사한테 대들었다가는 완전히 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골로바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자연히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되고 네. 이단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아주 탁월한데 네. 그러니까 그걸 치고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죠. 신천지에서 하는 질문들은 자, 몇 가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예. 해보세요. 네. 성경에서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젖먹이는 자에게 화 있으리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엇이에요? 주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알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의 옷이 됩니까? 요건 알아. 흰색. 그죠?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무엇이에요?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 답 못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제가 정상이군요. 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양 들이대면서 네. 네.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헛다녔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헛다닌 건 사실이에요. 네. 전도봉사 헌금 순종에 대해서만 네. 아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성경 공부에 들어와야 돼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새로운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구나. 내가 자랐구나. 이렇게 되고 착각을 하게 돼요.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가인의 아내가 누구이고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네. 내 생명이 살고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이 비본질적인 것에 탕진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네. 예. 이런 거 알아봤자라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아, 예수님이 빨간 구름 타고 오시든 파란 구름 타고 오든 그 양반이 맞아.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아니, 나는 뭉개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았어. 난 그래. 나는 아니, 나팔이 100개이든 1만 개이든 무슨 상관이야. 맞아. 그게 상관없죠. 네. 99개가 불리면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머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자 그분처럼 생각하고 네. 그분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의 본질을 아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은 아 이거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야 네.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완벽한 기독론을 서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장에 15절에서 20절을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라고. 오~ 초상화. 예수님, 이 성경책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네. 예, 키가 크느냐, 작냐. 예. 네. 피부 색깔이 어떠냐. 예, 그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겉모양. 예.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질문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아.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를 제시하느냐.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네. 처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추수꾼들이 와요. 예, 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이제 세신자 간담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신천지에서 왔대. 아, 이제 네. 얘기하는구나. 그 앉아서 듣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돼요? 네. 아, 그럼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외로워서래요. 아. 맞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공동체들이 배타적인 공동체는 자기네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가르쳐요. 네. 네. 그 자기네들이 최고의 집단이고.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들은 방목을 하거든요. 저에게 자유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아까 영적 무지와 게으름 알겠죠. 네. 자기를 뭔가 꽉 이렇게 해서 끌고 가줘야 되는데 아. 그냥 알아서 크라고 그러니까 예. 외로운 거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무섭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 자, 이 서술은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은 첫째, 우리들은 언제나 관계에서 자기를 정체 성을 확립해오고 네. 돈하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짠돌이 그죠? 아. 이렇게 돼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예.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규정하느냐를 살피셔야 돼요. 네. 이만희의 똘만이 나. 그죠? 우리 마누라의 남편 나. 한번 깊이. 그 다음에 대학 교수. 그거는 직업과의 직업.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를 규정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정확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고 네.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네. 네. 예. 내가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시시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뒤집히고 북한의 핵 문제가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우리 아들 손가락 하나 다친 게 훨씬 저한테는 신경 쓰여요. 네. 아, 진짜로요. 네. 그러므로 내 자녀가 바뀌었다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내 자녀가 시원치 않으면 그 성공이 무색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무명의 사람이라도 내 자녀가 했다 그러면 목에 힘 빡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아. 생명은 뭐냐 그러면 살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네. 아. 살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 네. 야, 자 보세요. 영어로 살다가 live예요. L-I-V. 네. 네.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아, evil이 돼요. 네. evil. evil. 네, evil. 덕구자는 evil 말고. 죄송합니다. 사악한. 네. 그러니까 삶에 역행하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네. 사악한이에요. 아. 써줘야 돼요? 아유, 감사할 와. 것 같은데요? 초청오빠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덮을 줄 알았어요. leave. 그러니까 스카펙 박사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네.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살할 것을 맞아요. 조장한다. 네. 삶에 역행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생존 자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일이 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게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왜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네. 네. 근데 예수님께 왕 대신 주여 뭐 이러고 섬기기만 하잖아. 네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지.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네. 된다.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뭐야? 왕 대신 주여. 네. 영광을 받으소서. 그거 들을 때마다 저는 안에서 울화통이 터져요.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난 섬길 거예요.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거저 먹겠다는 거죠. 그죠? 거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찔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필립이 안치의 책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원재료라고 얘기해요. 원재료. 네. 내 출시 성분, 재능, 재산 정도,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장점, 단점, 성격, 외모, 건강, 뭐든지 다.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이제 살라.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게 두 번,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원재료로 작품을 만들라는 거야. 흙. 흙이 있어요, 흙. 네. 고려 자기가 돼요. 네. 고려 자기는 있죠. 그 무게만큼 금무게가 나가요. 가치가.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원재료의 부족과 부실만을 탓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의 개선만을 요구해요.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실한 원재료를 택하셨어요. 네. 탄생부터 가장 더럽고 추한 것에서 시작해요. 어떤 비천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 냄새나는 여물통 위에 안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네. 택하신 장소도 저주의 땅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목수. 일일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평생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는 노숙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원재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초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네. 이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원재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개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에요. 된장. 우리들은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저주로 네. 생각해요.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별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네. 태어날 네. 때부터.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원재료를 가졌더라도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 맞습니다. 네. 이게 최종 이 성경 전체는 뭐냐 그러면은 원재료를 개선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만 그 가진 원재료로 어떻게 반응하고 네. 어떻게 결단하고 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리. 그래서 이게 생명의 책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 맞아. 최고의 원재료를 가진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어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 빛나는 장점들은 네.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했어요. 그죠? 네. 왜요? 예수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와. 예수님은 사랑하고 닮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맞아. 잘 사용하셔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2단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또 완전 큰 위로가 되네요. 맞아, 맞아. 와. 진짜 큰 위로가.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얼마나 훌륭해. 그럼요. 아 저는 한 번도 제 원재료는 뭔가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더 얻고 싶고 뺏고 싶고 거기 얹고 싶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 원재료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 맞아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원재료가 진짜 굉장히 네. 좋잖아요. 좋죠. 그럼요. 아 네.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 양쪽이 네. 참 좋죠. 저는 맞아요. 진짜 좋아요. 네. 마무리하고 싶네 갑자기. 저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솔직히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성서학당 다니면서 몇 년 다니면서 처음인 것 같고 관심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구나. 진짜. 이단에 대해서 오늘 약간 첫 장인데도 정리가 그러니까. 확 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맞아. 오늘 말씀하셨던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이단에 꼬임에 그렇죠.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네. 내가 정말 참된
그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하다는 너무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 이게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아까 또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자. 살자. 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내야죠. 네. 살러 갑시다. 가야죠. 갑시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멜기세덱 2. 레위 3. 아브라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